안녕하십니까. 99단 외우자의 박기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단을 해보겠습니다. 11단에서 14까지 했었는데요. 이 같은 십자리 수, 두 자리 수 곱셈은 1방식, 2방식 있지만 1방식이 유리해서 1방식으로 지금 전개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십자리 수1 곱하기 1은 1점점 100이죠. 그리고 뒤에 일자리 더하면 1 더하기 5는 6, 그리고 1을 곱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6을 여기다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60이 되니까 6점. 그리고 1 곱하기 5, 끝자 일자리 수끼리 곱하면 1 곱하기 5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지금 해보는 거죠. 앞에서부터 하니까 160, 5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11 곱하기 16을 해보겠습니다. 11 곱하기 16을 하는데요. 11 곱하기 16은 역시 1점점이 되겠죠. 앞에. 그리고 1 더하기 6은 7이죠. 7로 해보겠습니다. 7로 하고, 끝에 1 곱하기 6은 6입니다. 그래서 6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100, 70, 그리고 6이 되겠죠. 자, 11 곱하기, 여기 17 해볼게요. 17을 하면은, 자, 앞에 10 곱하니까 1점점. 그래서 뒤에 1 더하기 7은 8이 되겠죠. 8로 해봅니다. 8로 하고 8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자리 1 곱하기 7은 7. 7로 하면 되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면 100, 80, 7이 되겠죠. 자, 이것도 지금 쉽게 쉽게 간편하게 지금 가로를 놓고 또 암기까지 할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 곱하기 18 해보겠습니다. 11 곱하기 18. 18 하면은 마찬가지로 1점점, 그리고 1 더하기 1, 8은 9죠. 9 곱하기 1은 9. 그래서 1, 9, 끝자리 1 곱하기 8끼리 곱하면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100, 90, 8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1 곱하기 11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엔 11 곱하기 19까지 한다고 했죠. 자, 오늘은 19로 하겠습니다. 약 살짝 까다롭죠? 자, 1 더하기 9는 10입니다. 10 곱하기 1은, 자, 여기 하나 점이었으니까 1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점이 되겠어요. 그리고 9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9는 9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지금 계산한다 그랬죠. 자,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내려와서 0이 되고, 맨 마지막에 1 곱하기 9는 9가 되겠죠. 그래서 209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